이모들이 보기에 외숙모의 첫인상은 어땠어요? 이뻤어? 이뻤어? 긴장된다. 외숙모 저기 뭐 이뻤지 뭘. 이뻤지. 눈이 크니까 그냥 아 이쁘다. 아유, 일민이 보면 저 알잖아요, 그죠? 문화 보면서 뭐 어떻게 알아요? 얼마나 이쁘니. 네. 진우도 얼마나 이뻐? 맞아. 아이고, 진우도 얼마나 잘생겼어? 맞아요. 혼칠하니에요. 이마가 뭐, 이마. 남자는 이마가 넓어야 돼. 남자다. 나도. 아, 엄마랑 똑같이 생겼네. 이마가 다 비슷하신 것 같은데요? 일민아. 아빠가 첫 직업이 뭐인 줄 아니? 운동하셨잖아요. 아 운동은 학창 시절이었으니까 직업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아빠의 사회의 첫 직업. 사회의 첫 직업? 응. 뭐 탤런트 중. 니들이 아무도 모를 거야 아빠는. 은행원 아니야 은행원? 그죠? 야, 야 내가 이거 맞췄어. 아니, 어떻게 아세요? 그지? 그랬던 것 같아. 아니, 어떻게 아세요? 어어어, 야. 너무 야, 많은 걸 알고 계세요, 아니, 나도 지금. 왜 갑자기 기억이 났어. 아니, 장어집 한 거라 모르나. 아, 장어집이야. 고깃집 하는 걸 모르나. 오, 대단해, 대단해. 사우나 한 걸 모르나. 아니, 사우나는 나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옛날에. 야, 이거 내가 어려울 때 사우나도 했었어요. 아니, 기억력이 좋으신 거예요? 아니면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아니, 그 사우나는 거예요? 내가 좀 재밌게 들었던 게 이제 오너가 아버님한테 이제 홍보해야 되니까 와서 몇 시간 이제 누워있다 가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모욕하는데 300만 원. 그래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내가 기억하지. 무슨 대회 나가보세요. 뭐 하시던 기억합니다. 아니야. 니들이 아무도 모를 거야. 아빠는 은행원이었었어. 삼촌이 은행원이었던 거야? 충북은행을 6개월에 국립. 내가 은행원이 때문에 하시나? 대양 사람도 안 사람 없어. 은행을 갔어. 아니야, 김수라 씨가 알아요. 여기 알아. 여기 알아. 야, 시공도 모르고 내가 알았어? 그럼 은행 다니셨을 때도 현역 선수셨어? 현역 선수였지. 그때도 현역 고고다비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었지. 아, 신기하다, 근데. 아, 은행을 태권도로 들어갔어. 처음 듣는 소리지? 네. 이거 돈 쉬는 거 다 이걸로 쉰다, 이거. 은행에서 이걸로 하지 않아요? 주판으로? 주판으로 다 했지. 우리 할 때는 주판으로 했지. 그리고 통장 찍는 것도 지금 컴퓨터로 하잖아. 네. 통장도 탁 해가지고 타자기로 탁 찍어가지고. 87. 진짜 안 어울린다. 진짜 안 어울린다. 등치 이만해가지고. 타자기 고치고 있고 주판을 이루고 안 어울렸지. 돈 세고 있고. 그러니까 삼촌이 창구에, 은행 창구에 딱 있잖아, 아침에. 그러면은 계장님, 이 계장님, 그거 안 어울려요. 이 계장님 저 뒤에서 앉아 계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무서워가지고 수표 끊으러 가겠어요, 이거? 그걸 딱 놓고선 서울로 이제 연예계로 발을 디디러 이제는 올라왔지. 여기 연예계로 발을 딱 디디면서 결혼을 한다니까 뭐, 외숙모가 싫어서가 아니라 너는 더 싫어서가 아니야. 클 수가 있으니까 더 있다 해라 결혼을. 이제 이런 게 있었던 거야 결혼을.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몸이 달지. 대간장이 녹지. 네가 머뭇머뭇거려서 내가 너 9년씩이나 저기 했는데 여기서 결혼 안 한다 그러면 넌 벌 받아. 내가 그렇게 한 건 너 기억 안 해? 벌 받을까 봐 결혼한 거 아니고 좋으니까 결혼했지. 좋으니까. 그럼. 아니들 여러 가지. 잠깐만요. 그때 그런 걸 보고도 또 이렇게 결혼해서 이렇게 일민이 낳고 사는 거 잘했다고 생각하지? 네. 별론가 봐? 아니 동생이 뭐 속시켜주는 거 있어. 뭐 있어? 아이고. 결혼하고서 사실 나한테는 복덩어리였어. 잘 됐잖아, 나도 결혼하고. 네, 맞아. 어때요, 둘이 뭐 신혼생활은 어때요? 너무 좋죠. 너무 영롭지 말았는데? 너무 영롭지 너무 떠 있는데. 좋으셨죠? 좋죠. 저는 뭐 아직도 너무 좋죠. 그렇죠. 네. 요즘에 작년에 딸 나와가지고 몸이 애가 이뻐서 그런 건지 내 자식이어서 이뻐 보이는 건지 너무 이쁘더라고요. 어머, 오 진짜 귀엽다. 어머 세상에. 근데 머리 지금 왜 이래? 아 귀여워. 저 작년에 딸 낳았잖아요. 나보고 그냥 엄마 우미 진짜 귀엽지를 요새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이게 진짜. 저야? 너무 영롭다. 너무 영롭다. 뭐 어디 계획 있어? 응? 계획 있어?
아, 이세. 아, 글쎄 뭐 하늘이 정해 내려준다면 뭐 나 잘 모르겠어 사실. 일단은 뭐 신혼이니까. 딸이든 아들이든 네. 빨리 낳는 방법을 저한테 알려줘. 어디가 방법은 모르겠고. 사랑을 하면은. 어디가 방법은 모르겠고. 사랑을 아. 하면은. 10년이요. 이뿐이에요.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엄마? 어. 야 진짜 트로피가 엄청나다. 삼촌. 나 요구들이 많아. 꽉차서. 나는 거의 트로피를 받아본 적이 없어. 저도 배우인데 코미디언 아니고 배우인데 계속 성대모사 개인기 보여달라고 그러고. 잘하니까 보여달라고. 네. 이모도 있는데 개인기 딱 하나 보여봐. 갑자기요? 응. 야, 맞아. 재치가 있으시구나. 장혁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너무 팬이어가지고 그냥 계속 보다가 안녕하십니까 장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혁입니다. 야, 갑자기 화내가 되는 거 아니 근데 이거는 입모양이 너무 좋아.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이병헌 선배님 같은 경우에도 너무 내가 존경하는 선배님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병헌 선배님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치킨 저기도 치킨 여기 온통 치킨으로 오나 아름한 치킨을 한 모두 입안에 같이 가뒀는다는 내 주말부터 치킨 대합을 졸업했다는 아저씨 치킨 먹으려고 우왕좌왕 안절부절 절제부심 그러더라도 치킨 먹으려고 우왕좌왕 안절부절 절제부심 하하하하 어, 너는 개인기 있냐? 아 저는 저기 우리 이덕화 선생님을 제가 좋아합니다. 아. 사랑과 정열을 그대에게 사랑과 정열을 그대에게 아이. 그 아버지 아니에요? 아. 뭘 개인기를 뭘 남 걸 따라해?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그 자체가 개인기. 아유 그래서 어머님의 사랑 저거 어떻게 해? 이거 어머님의 사랑 의미를 그래 가만히 있어 개인기 하지 말고 자체가 개인기니까. 야, 예. 아, 이 아버지 이저 성대모사 하는 사람들은 없냐? 아, 그러니까요. 뭐라고? 맞아. 이런? 내일 얘기해. 내일 얘기하자. 내일 얘기. 그렇고. 알았다, 알았다, 그래. 안치는 너 노래 좀 하지. 그냥 뭐 너 잘하진 않는데 흥으로 하죠, 흥으로. 흥으로 한번 몇 소절 한번 해봐. 잘해. 재간둥이 군나 재간둥이야. 어머. 얻었어. 어머. 어머니가 키가 많으시네. 덮어주고 싶어. 우리 여자 형제분들이 키가 많으시네. 우리 어머니가 야, 좀 그런 신바람이 있어. 돈이 많았지. 어쩌나 오래. 박자 이거 내가 씻을게. 장갑 예쁘게 볼까? 예쁘게 볼까요? 그러면은 장갑 끼고. 아이고 시간이 꽤 됐어. 자고 가 여기서. 어? 자고 가라고? 어. 자고 갈까 우리? 자고 갈까? 어. 이렇게 자고 가도 돼? 아 그럼요. 진심이야? 엄마 집아 집도 멀지 않잖아. 집도 코앞인데. 아이고 우리 형제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니까 좋다 야. 아유 눈치 보기 전에 얼른 가자. 아유 가자 가자. 아유 가자 가자 가자. 아니 왜 자꾸 뭐. 자꾸 왜 자꾸 들고 그래. 뭐 묻었어? 자꾸 들고. 아이고 안정해 하세요 이제 하세요 이거라. 안정하게 잘 살고. 네 잘 살게요. 다리. 진짜 고생하셨어요. 와. 안 해보신 짜였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저거 어떻게 설거지는 해주셨죠? 그건 아셔야지. 나 그렇게 막 가는 놈 아니에요. 나 할 때는 잘해요. 어? 내가 저거 다 했어요. 내가 일을 벌려놓고 보니까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 그럼 그러면 아, 이건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걸 다 했어요. 아니 근데 저기 손님 씨도 여기 네. 남편분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일 벌리는 경우가 있어요? 갑작스럽게 그러진 않죠. 네, 제가 갑자기 뭐 좀 친구를 초대해놓고 맛있는 거 좀 해주면 안 돼? 아, 뭐 이렇게 할 때가 몇 번 있어요. 워낙 남편분이 그런 거 좋아하시죠. 근데 그러면 또 막 이렇게 해주고 그리워하면서 해주시죠. 그리워? 약간 그럴 땐 그리워? 일을 제가 벌리고.